네, 시간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보신 적 있죠? 네. 낭낭비세. 이거 보신 적 있죠? 없어요? 요거. 있어요, 지금. 보신 적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요. 아이고. 이게 바로 천부경 모향산 석백본. 모향산. 인터넷에 뜯었는데. 여기 이제 원래 한당국에는 최초원 선생이 천부경을 책으로 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명선 석백본에 새겨져 있거든요. 원래 최초원 선생이 당군 조선시대 때 신지라는 분이 새긴 천부경을 보고 그것을 신지는 그 직책명이잖아. 이름이 혁덕이잖아. 혁덕도 있고 네. 달리도 있고 많아요. 네. 신지는 사관 또는 저기 비서실장 그렇죠. 그 정도로 이렇게 네. 보시면 되죠. 직함이죠. 네. 근데 이제 이름은 따로따로 있고 시대거든요. 네. 그분이 그러니까 당군조선 초기 때 당군왕정 시대 때 한 것인지 아니면은 배달나라 초기 때 네. 신지 혁덕이 새긴 것인지는 잘 몰라요. 분명인데 그 비석을 보고 비를 보고 석백의 글자를 전자로 새긴 걸 보고 최춘 선생이 그것을 그 당시에 고문자로 최춘 선생이 아시는 고문자로 번역한 거예요. 네. 네, 이게 각골문도 아니고 그 당시의 글자로 부근가는 글자 고문자예요. 고문자. 이게 각골문은 또 따로 있어요. 요게 고문자라고 할 때 대충 어느 시대냐 아마 점서시대, 점서체 시대 때 그 당시로 볼게요. 진나라 이전 또는 진나라 때 한나라 초기 때 이 시대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미 예시체가 나와 있죠. 예시체는 고구려 광개토왕비 광개토경 호태왕비 문에 새겨진 글씨체가 바로 고구려 예시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천부경 하면은 처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천부경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부적. 아 물론 뭐 부적으로 새겨가지고 할 수 있어요. 기가 넘친다. 그다음에 천부경 하면은 1, 그 다음에 3, 그죠? 1심, 2심, 우종의 1, 3급, 3태극이잖아요, 3태극. 3극인데, 3태극. 3태극은 천지인. 천지인인데, 처음에 나눠진 3태극은 천일. 지일, 이리. 그 다음에 이것이 불어나가지고 이리 쌓여서 일적 십구로 해서 생긴 게 선택은. 요거는 천이, 지이, 인이의 선택은인데 이 천에도 삼이 있고, 지에도 삼이 있고, 인에도 세 가지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악 말래 서있는 변하지만 근본은 변하지 움직이지 않는다 돌고 돈다 그 얘기요. 여기서 천부경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여기를 여기에 원조다 여기에 시문이다 여기서 나중에 태우고 기역이 나오고 그 후대의 주역이 나오고 뭐요 최근에 조선시대 때 정역이 나왔죠. 근데 이제 연산역, 귀장역 들어보셨어요? 네. 연산역은 뭐 한나라 때 또는 문제신문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정확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귀장역은 은나라 때 귀장역하고 태우고 기역은 배치는 똑같은데
굉장히 달라요. 위로 아래로 그 차이밖에 없는데. 자, 봅시다. 천부경은 여기다 했을 때 1, 3, 그 다음에 천이, 천, 진이, 인이의 상태고 1은 무극이죠, 그죠? 1은 무극입니다. 왜 1은 무극이에요? 1극은 무극입니다. 자, 여기서 이 극이란 의미가 뭐냐를 아시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너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극이 무슨 뜻입니까? 자, 일극이 태극입니다. 그죠? 시작이니까 주역으로 말해도 태극입니다. 일극은. 태극은 무극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일극은 무극이기도 하면서 유극이에요. 네. 자, 왜 그러냐? 봅시다. 이 일이란 거는 상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적인 극이란 말이 자체는 상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는 무극이는 그렇죠. 야, 정확하게 찍었었어요. 자, 극이란 뜻이 뭡니까? 자, 주역을 하신 분. 자, 태극이 뭡니까? 태극. 태극을 뭐라 그래요? 아, 주역을 하신 분. 태극을 뭐라 그래요? 태극. 태극의 의미, 뜻. 그러면? 태양이요. 네? 태극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해, 그냥 쉽게. 태극이 음량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음량에서 나왔어요? 태극이? 태극에서 음량이 나오죠. 그렇죠. 나오죠. 태극에서 음량. 양이가 나오죠. 음량 양이가 나오죠. 그럼 태극이 뭡니까? 근본. 근본? 맞아요. 근본. 또. 자,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요. 이 주역 자체가 해석이 어려워요. 관념적이라. 네. 자, 요 급자가 그냥 한자로 의미가 뭐죠? 아, 이길 것 아닌가? 예? 이길 것 아니네. 이길 것 아니고. 아니고 그 갈 것. 갈 것. 급자가 다 할 것. 다 할 것. 또. 또. 지극할. 그렇죠, 지극할. 다 하다는 지극하기가 똑같아. 비슷하죠? 또. 자, 이걸로 봅시다. 다 한다. 지극하다. 지극한 게 뭐죠? 다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참 희한하죠. 왜 다 했다 그럴까요? 그 여기서 막 달려가 여기까지. 이게 다 한 거죠. 어떻게 돼요? 이거하고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잖아. 그죠? 이거요. 글자 자체를 너무 어렵게 주역식으로 해석하면 막 어려워요. 너무 관념적이기 때문에. 주역에는 태극을 뭐라 그래요? 통으로 봅니다. 시작이잖아, 시작. 시작이라서. 무극에서 나온 게 태극이잖아요. 자, 태극. 그런데 이거를 관념적으로 해석하면 끝이 없음 이렇게 돼요. 실제로 끝이 없음으로 해석합니다. 태극을 끝이 없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무극은 뭐죠? 태극은 끝이 없음이고 무극은? 무극은 극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극이 없죠. 근데 태극이 끝이 없음이거든. 끝이 없음이 없다. 그게 극이 없다는 뜻이야. 따지고 보면 무극은. 무극이 극이 없다는 뜻. 그럼 극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있다 그러네.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죠. 네. 태극이 극이 없다는 끝이 없음인데 무극은 끝이 있다.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이게 상반된 논리가 되는데 그걸요 쉽게 해석해요. 우리 전통 사상에서는 전통 철학에서는 이 거기 엄청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 자 봅시다. 여기 이제 나무예요. 나무고 이렇게 돼요. 나무니까 그냥 나무를 쪼갠다 생각하시는데 원래 극자가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끼건지 도끼건 도끼. 이게 나무 토막이라. 나무 토막이 원래 하나인데. 나무 토막을 탁 짜긴 거예요. 탁 짜긴 거야. 양면으로 탁 이렇게 구분했다. 나누었다는 소리.
나눌 것자, 나눌 것자. 어떻게 해서 나누시느냐? 남극과 북극이 분명히 있어. 그죠? 우리가 설정을 하잖아요. 여기는 북극, 남극. 분명히 남극, 북극이 있어. 그럼 우리가 적도에 가면 남극과 북극이 어디 있어요? 이 남극, 북극이. 여기 있어. 이거는 북극입니까? 이건 남극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북극이, 이게 남극이잖아요. 그래서 다할극자, 지극할극자, 치우칠극자, 미칠극자. 이렇게 되잖아요. 극극자, 응? 극극자. 그죠? 극극자. 왜? 극이란 것은 나눈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요거는 뭐죠, 요게? 그게 뭡니까? 뭐라 그래? 우리는 태극. 태극. 자, 주위에서는 이거를 태극이라 합니까? 주위에서 이걸 태극이라 해요? 주위에서는 양이라 그러죠? 네, 양이. 참, 무거운 게 있고, 그 다음에 태극이 있고, 양이가 있고, 그죠? 응? 양이. 이게 양이잖아. 태극이 있고 무극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뭘로 그래요? 음양태극 그러잖아요. 음양태극. 아, 두 가지로 나눴어. 이 태극이야. 음양태극. 그럼 이거는 뭐죠? 삼태극. 세 가지로 나눴어. 나눴다는 뜻이야. 정신이 쉽죠? 나눈 거야. 그냥 크게 나눈 게 태극이요. 크게 나눈 게. 그런데 자, 그럼 이거 주위에서 말하는 이거 태극, 무극에서 나온 태극. 일국이잖아. 일국, 일국. 그죠? 일국에서 이가 나왔으니까 일국은 바로 무극입니다. 왜? 상대가 없으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나누지 않았어. 안 나눠져. 자, 요게 무극이라면은 이게 도고도 봐요. 끝이 없어. 시작과 끝이 없어. 무극이라면은 시작을 하고 끝을 만들어서.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일극이죠.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다. 이극이죠. 태극이잖아. 음양태극.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고 세 가지로 나눠서 삼태극이잖아요. 네. 그겁니다. 이거 우리 엄청 쉬워요. 우리 전통 이 역철학에서는 엄청 쉬워요. 크게 나눈 것이 태극이다. 세 가지로 나누면 삼태극이다. 그런데 자, 서기전 3500년경에 태어국기 시대 때 박인희 선생님이 그분이 태극을 말씀했어요. 어떻게 태극? 하여튼 큰 극이 있다 하면서 쭉쭉쭉쭉 설명을 해가지고 내보면서 원자일야 무극, 둥근 것은 무극이요. 네. 그 다음에 방자 네모진 것은 이극이요. 삼각 각자는 태극이요. 아, 삼태극을 태극이라 했구나. 이래요. 응? 음량 태극은 이 당시에는 태극이라 안 했어. 그냥 이극, 반극이라고, 반극. 왜?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를,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반극이야. 반극. 이게 반극이야. 반대되는 극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나눠줄 수 있다. 음량으로 나눈 거죠. 상대적으로. 세 가지가 바로 태극이다. 이 원래, 근데 지금은 음양 태극을 나눕니까? 삼태극 이렇게 이야기해서 천지 삼태극, 천지 양태극, 반태 저기 야 이태극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건 쉽게 이야기. 아, 나눌 수 있는 크게 나눈 것이 태극이구나. 삼태극은 세 가지로, 이태극은 음양 태극은 두 가지로, 일극은 무극이면서 유극이다. 태극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일극을 특별히 유극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태극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다. 시작이니까. 네. 시작이니까. 그래서 발길이 선인이 태극을 정의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삼일신고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천부경에서 제일 가르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악명. 그렇죠.
사람. 사람이 없으면 가르침이 아무 필요 없어요. 뭐. 자, 이 악맹이, 악맹이 뭐라 그랬어요? 악맹. 발금. 그렇죠. 발금에 빨라. 발금을 터득 해버렸어. 우주 마물의 이치를 다 알아버렸단 말이야.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현이. 자, 삼일신고에 자 읽어보시면은 승통공안. 그다음에 철. 그다음에 이 경지에서 바라는 발 대신리의 경지입니다. 천부경을 가르친 이유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달았고 그 깨달은 것만으로 해서 안 되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안내인이 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내리신 분이 바로 안내인 이상의 존재라고요. 자, 마고 시대 때 마고가 계세요. 마고는 글자 그대로 하면은 삼, 삶이 이렇게 돼요. 이 삼이 바로 삼이고, 사람 신이 인이고, 그래서 삼신할미라고 그래요. 마고를 삼신이다. 삼신할미다. 삼신할미를 다른 말로 하면은 조상신이다. 이렇게 돼요. 인신이다. 인신, 인신. 인신이 천부경 천일, 일, 이, 이거잖아. 인신. 그거는 천신, 지신, 인신 이 뜻입니다. 삼일신고로 넘어가면 그렇게 돼요. 자, 이런 길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신들 이야기합니다. 여기 천국경에서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야. 길은 과학이거든. 천국경은 과학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그래서 대종교에서도 처음에는 종교를 안 받아들였어요. 경전 종교 경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1975년도에 정식으로 대종교 경전이 됐어요. 그전에는 긴가민가. 아, 이거 이상하다. 아무 신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신채호 선생도 천부경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후세의 위작이다 이렇게 막 단언할 정도로 이거는 종교 경전이 아니고요.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을 알아야 된다. 자,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8개 역이 나온 게 정역이죠. 그 이전에 잘 알려진 주역이 있고, 그죠? 그 전에 히역. 그렇죠. 히역. 히역이 태우복 히역이 있고. 태우복 히역은 이렇게 되죠. 자, 태우복 히역.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에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되죠. 이거는 순환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순환 방향. 그런데 주역을 풀이할 때는 이렇게 풀기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오비분이 이렇게 돼. 왜 그러냐? 왜 그러겠어요? 아시는 분? 주역 기역은 이렇게 순환합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걸로 그리면은 그런 오비입니다. 그럼 주역식 해석이에요. 주역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태우고 기역은 무한순환의 원리이기 때문에 상극의 원리가 아닌 상생, 무한상생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야 돼요. 여기 이렇게 도는 게 바로 윷놀이판 역입니다. 윷놀이 역입니다. 윷놀이 역 다 아시잖아요. 하나, 둘, 셋. 천지인, 천지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원래는 북두칠성인데 하루를 나타내는 북두칠성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일주일. 4주간 달력. 요게 바로 마거리액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1년이면은 사계절. 그죠? 아, 이게 다 나옵니다. 이제 윤리판력은 바로 역법입니다. 자, 역법하고 역하고 어떻게 차이 있어요? 아시는 분? 틀려. 요거는 바뀔 역이고, 변화, 바뀐다는 거. 이 역법은 무슨 뜻이 있어요? 역법, 요 역법, 무슨 뜻이 있어요? 틀린다. 달력이죠? 달력. 쉽게 하면 달력이에요, 그냥. 자, 이 역자는 벼가, 벼가 있어. 벼가 태양하고 같이 있어. 양력입니다. 네. 계절 따라 농사 짓는 거예요. 어, 그 뜻을 가지고 달력이라 한 겁니다. 물론 자 달력할 때는 월력이죠. 이는 달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월, 2월, 3월, 4월 할 때는 달을 쓰기 때문에 달력이라 합니다. 근데 원래 365일, 366일 양력이죠. 근데 요게, 아, 요거 28수야. 성력입니다. 동방칠수, 남방칠수, 서방칠수, 북방칠수. 이거는 별입니다. 별자리. 처음에는 북두칠성이야. 북두칠성. 하루. 그 다음에 28수에 대입을 시켜. 동방칠수. 남방, 서방. 이 일곱 별자리가 하늘에 이렇게 일곱 개씩 나는 거예요. 그것이 28수. 이게 일기란, 일기. 한 바퀴 돌면 일기. 일기가 한 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한 달은 달력이 29.5일. 달이, 생방을 되풀이하면서 돌잖아요. 그 주기가 29.5일이잖아. 이게 한 달이야, 한 달. 근데 이거는 28일이기 때문에 일기라 그래요. 달이가 안 돼. 그쪽에 하셨어요. 자, 악명인은 이런 이치를 다 깨달아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삼밀신고를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성통공안. 자, 마구한비가요. 마구한비가 구도지에 보면은 시로에 구분이 없다. 희노. 기쁨과 노, 성냄에 구분이 없다. 그거는 무슨 경지냐면 바로 이 경지. 성통공안. 이 경지에요, 이 경지. 신선이에요. 그래서 신선함이라고 그래요. 마구함이라. 신선 마구라 그래. 마구함이라. 네. 이런 경지에 이미 도달하신 분이야.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오키나와 해제에서 발견됐다는 이 80환자가 바로 마고시대 때, 예? 이게 상향문자로 된 글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검증이 돼 봐야 돼. 일본 잠수부가 오키나와 해제에 들어가가지고 세계진물이 그대로 옮겼어서 책인건데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보면 태양도 있고 배도 있고 그 다음에 태아처럼 태중도 있고 어? 물고기 물고기도 있고 심장도 있고 하여튼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글자를 해독이 되고 하면은 마고시대 때 천국인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천국행을 말씀했잖아요? 이 가르침을 펴신 분은 누가 했다 이렇게 안 나와. 그죠? 그런데, 3일신고에는 뭐라고 나와요? 3일신고, 뭐라고 나와요? 제일 첫마디. 3일신고의 제일 첫마디가 뭐죠? 재활. 재활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는 임금이 계셨어. 임금이 백성들아 이렇게 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럼 천부경은 그 위에 성대에서 가르친다 가르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재는 제일 먼저
우리 한남고개 보면은 한인 한인 할아버지 그 밑에 이제 한웅 할아버지 그 밑에 한금 이렇게 그럼 그 위에 뭐 누굽니까? 아 이게 이제 그 위에는 한인 할아버지 이전에 또 부도지에 보면은 유인씨가 있고 유인씨 유인 그 다음에 그 윗대에 또 황궁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위에 이제 마고 할미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마고 할미 때부터 우주가 일어나니라. 눈놀이판 요거, 요거를 이미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약 3만 년 전에 역법이 시작됐어요. 역법이 시작된 걸로 나와요. 어디? 뭐 잘 기록을 다 했어요. 한방국이? 한방국이? 연구를 안 하면 모르는 거야. 연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 참여신고 봉장기를 가지고 연대를 추적해 올라가. 그러면은 3만 년전까지 올라가요. 그것이 바로 요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유노메판이 찍힌 그림이 15,000 년 전에 꽤 있어. 유물로 고고학적으로. 그걸 다 설명하려면은요.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라고. 다 기록 가지고 뭐 하당선생님께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15,000 년 전 거란 말이에요. 마오시대 때 거라 이게. 거의 갔다 왔죠. 갔다 왔죠. 완전히 아니 원래 저 북두칠성 그림이라 했는데 아니 완전히 유놀이판이요. 그거는 이미 그렇게 가지런히 이미 어? 이미 가지런히 아니 원으로 이렇게 다 사각형으로 다 십자로 만들어놓은 거라 완벽한 달력이에요.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네, 아까 봤어요. 남원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많아요. 자, 그래서 악명이는 바로 하늘의 이 우주 전체의 이치를 어떤 이치일까요? 이제 이치가 있는데 어떤 이치일까? 이거야. 사물이 운삼사성한 오치. 아, 어떻게 알았죠? 지난번에 가르쳐줬죠. 이 모든 이 우주 천체는 천체하면은 이 원자까지 들어가요. 원자까지 우주 천체는 움직인다. 아, 룰에 따라 움직인다. 규칙적으로 어떤 법칙에 따라서 그게 바로 운이라 운행 운행한다. 운행하지 않는 물질은 없어요. 다 운행해요. 그러면서 변합니다. 지구 도는 모양 아시죠? 지구가 몇 차원 세계일까요? 과연 지구가 몇 차원 세계일까요? 그냥 3차원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엄청. 네, 자, 지구가 아, 똑바로 선 것도 안 해도 23 정도 기울어져 있어. 나 이렇게 돌아 또. 아, 이게 자, 이게. 천국행성행할 때 국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국까지 방향이 응? 칠방이 아니고 국악까지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 최소한 공배수 최소 공배수 칠방향으로 나오는데 아 지구가 기울어지고 돌고요 자산을 하면서 아 여기 또 달이 있어 달 응? 달이 또 돌아 달이 어디로 돌까요? 지구를 돌 때 이렇게 도는 거 맞죠? 아닙니까? 달이 이렇게 도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돕니다. 예. 이렇게 페이처럼 돌면서 돌죠. 자전과 공전이. 자전과 공전이 주위가 똑같아요. 자, 달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달은 분명히 이렇게 돌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돌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지구가 돌면은 달이 이렇게 돌때 하루에 약 50분씩 이렇게 떠요. 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돼. 50분씩. 응.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야. 자반자반 해보세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게 29.5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전하면서 공전합니까? 자전 주기 그게 달이 이렇게 달이 근데 지구에서 달의 뒷면을 못 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자전과 공전이 같다는 소리예요.
뒷면은 못 본다고 아, 뭐 그러는데 그 말뜻을 모르겠어. 그게 이제 이 참 신명한 촉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볼 때 항상 그 면을 지구를 바라보면서 도는 거야. 그래서 자성과 공전이 같은 거. 그러니까 스스로 도는 거. 자 스스로 도기는 도는데 지구에서 볼 때는 안 도는 걸로 보여. 그냥 공전하는 것만 보이는데 자성과 공전주의와 같다는 거. 자 그렇고 이 지구는 또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태양이 지구는 원이니까 저 구니까 3차원이잖아요. 3차원 그죠? 근데 기울어져 있어. 근데 돌아 돌면은 이게 평면인데 한 6차원에서 돌 지구 자체가 6차원입니다. 우리가 못 날 뿐이에요. 근데 아, 태양 주위로 또 돌아요. 태양 주위에 도는 게 또 이 평면을 보고. 6차원이라는 것이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모르죠. 그런데 또 이거 있어. 지금 이 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2만 6천 년 주기로 축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세차원. 이를 둬야 될지 이를 둬야 될지 모르겠어. 차원이 13차원이 생각합니다. 지구 자체에서. 그래서 우주역법의 완성 숫자가 13입니다. 우리 지구 자체 내에서 달력의 숫자, 완성 숫자가 13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노래가 7일인데 네. 곱하기 4 하면 28일, 곱하기 13 해야 13기 해야 364일이 되고요. 원래 네.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안 돌면은 딱 그대로 나와. 그래서 365일. 그 다음에 4년마다 또 한 번씩 돼 있어. 365일. 이렇게 돼요. 아, 전화번호를? 13번호. 예, 예, 그 다음 음력도, 달력도. 예, 예, 알겠어요. 음력. 예. 음력도 12월, 예, 예. 12월 될 때 이게. 보세요. 3년 또는 2년 후 반. 평균으로 2.7년 만에 한 번씩. 중경 좀 강해요. 아주 좋아요. 문단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예. 양력하고 맞추는데 19년에 예. 7번 문단을 넣는다는 계시를 맞춰가지고 그 때 법칙도 있죠. 이런 식으로 달력, 음력도 13이 돼야만 완성이 돼. 그리고 이게 많이 들어봤죠? 우주 1년이 12만 9천 600년 요거는 정원으로 그죠? 정원으로 딱 돌 때 요겁니다. 근데 어디 360 곱하기 360이 요게요. 네, 근데 어디를 중심? 중심? 중심이 어디예요? 정확하게 몰라요. 자, 그런데 요 숫자가 바로 13의 만 배입니다. 야, 그죠? 기둥차입니다. 365 곱하기 365 하면은 13만 원을 넘어버려. 근데 묘하기도 13에 수렴한단 말이야. 응? 13에 약 만 배잖아요. 지구가 9천. 그래서 지구상에서 역법의 완성수는 13입니다. 제가 그 결론 내렸어요. 선생님. 네. 그 저기 소강철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소강철 선생님 남성시대인가요? 일단 강의 끝나고 그, 질문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시간이 예, 1년을 360일로 넣은 거예요. 그렇죠. 남성시대 때. 자, 박명희 대서 3일 신고에 요걸로 먼저 넘어갑니다. 3일 신고할 때 3일이 뭡니까? 3일 신이 진짜 자꾸 이렇게 쓰게 되는데 고자는 말씀으로 된 글이란 뜻이에요. 글은 글인데 글로 된 말씀. 삼일신은 삼신 일체라는 뜻이에요. 삼신 일체입니다. 천, 지, 인 신을 말씀하시니 천천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신은 그러면 신은 뭐냐? 신은 무슨 뜻이 있어? 신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얼른 떠오르는 게 귀신 그러잖아요. 귀신은 요 귀에다가 초점이 있어요. 신은
원래 신명이라 해가지고 신명 밝은 선신이 선신 밝은 신 선신 악기는 마귀 악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쁜 신 악신 악신을 이야기 그건 선신을 이야기 조상신은 대부분 선신입니다. 예. 자 악신 귀신 요 귀자가 실제로는 탈을 쓴 거예요, 탈을. 가슴을 썼단 말이에요, 탈.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야. 마각기운, 악한 기운. 탈을 쓴 모양이다, 귀신 자체는. 자. 천지 삼위신은 바로 신자는 신명이다. 밝음, 밝음이다, 밝음, 밝음. 아, 밝음이 나옵니다. 삼일신은 바로 삼신의 삼신일체신의 밝은 말씀이에요. 신자가 밝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가까운 게 우리 신선 그러잖아요. 신선. 신선. 신선들은 주로 하얀 옷을 입죠. 밝은 신선들은. 그래서 삼일신군은 삼신일체신의 밝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광명의 말씀이 이 소리예요? 광명, 광명을 찾자. 광명을 찾자. 재활 했는데 이 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인데 바로 천신의 화신입니다. 삼신이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제예요. 그래서 높일 때는 천자라고 합니다. 천자는 바로 인격신, 인격신. 인격신. 자연신은 그냥 천신이라고 합니다. 자연신. 천신이 몸을 입으면 인격신이에요. 그래서 천자라고 합니다. 당말교도 천자라고 그러고, 한웅할교도 천자라고 그러고, 한할교도 천자라고 그러고, 다윗도 천재야. 해몬수도 천재가 됐었어. 그런 겁니다. 고수몽도 천재자죠. 고수몽은 천재자입니다. 해몬수도 원래 천재자야. 근데 고수몽도 천재자. 천재자는 천왕객입니다. 천재의 아들이 천왕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바로 천재가 될 자격을 갖췄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천재가 돌아가시면은 대를 이어서 천재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천자는 뭐죠? 천자? 아, 중국에서 많이 써요. 우리 역사에서는 옛날에는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중국을 뽕따가 많이 썼는데 천자는 뭐죠? 천자와 천재자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잖아요. 이 말. 역사를 공부하면서. 천재자는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천자는 그냥 하늘의 아들. 하늘과 하느님의 차이가 뭡니까? 하느님은 주제자야, 주제자. 임금, 임금. 그냥 하늘은 그냥 하늘나라야. 하늘나라의 임금. 천자는 하늘나라의 임금의 아들. 거기서 하늘나라의 아들 이렇게 돼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천재자는 천재의 아들로서 나중에 천재가 돼요. 천재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 천왕입니다. 천왕은. 그런데 천자는 바로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임금의 단계를 임금의 계급 위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밑에 왕이 있어요. 또는 황이라고도 합니다. 황자가 원래 백 스스로 자체에 왕자가 이렇게 변했다고 그럽니다. 왕. 그 다음에 군입니다. 그 다음에 제후가 있어요. 무, 넵, 자, 남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분 그 마스크 좀 써주실래요? 그렇죠. 네. 자, 마스크를 좀.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무슨 마스크 쓰고 있는 줄 알았어. 저도 마스크를 찍게요. 아니 괜찮으세요? 혹시나 지나가다가? 네, 왜냐면 조사하러 가야 돼. 그래서 많이 초대를 못 받았어요. 마스크 들리죠? 자, 제왕군 공후 백자남 밑에 뭐가 있냐면 대구가 있어. 그 다음에 지방장관의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욕설이라고 있었어요. 욕설 밑에 이제 중계를 하면 업차가 있어. 네, 이런 단계가 많아요. 자, 여기다가 옛날 중국의 천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왕을 가리켜요. 사망오제할 때는 제도 천자입니다. 사망오제도 천자입니다. 대단하실 때는 이것도 천자예요. 근데 나중에 하은주는 왕인데 천자라 그래요. 이 왕이 제후를 봉합니다. 공, 후, 백, 자, 남 이렇게 봉해요. 이렇게 대부 이렇게 정합니다. 이 왕이 있고 제가 있고 궁이 있습니다. 천자죠. 네, 천자. 자, 여기다 천자를 붙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용어가 나오죠. 네, 천재, 천하, 천군, 천궁, 천군, 천백, 천자, 천남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 한국 배달 당군조선에 이렇게 짓습니다. 자, 이것이 이 천자가 바로 여기 중국의 대비입니다. 중국의 고대왕이 바로 천자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천상의 왕이야. 천상의 이거. 그다음 이분들은 천하의 왕이야. 천하 왕. 무슨 말이냐면 중앙조정의 임금이고 이거는 지방의 임금이라 이 소리예요. 지방. 지방의 동네진 임금. 즉 천자는 여시춘추 혹시 보셨어요? 여시춘추. 여부리가 지은 여시춘추. 진시황의 아버지. 자, 여기 보면 자귀천자가 나옵니다. 자귀천자. 자귀천자가 무슨 뜻이에요? 바로 배설로 동해지 된다는 배설작자예요. 배설로서 천자가 된다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귀천자 말고 홍궁구주 근용 황급편에 천자는 백성의 부모로서 천하왕이다 이렇게 나와요. 말이 똑바로 나오거든요. 천자는 백성의 부모가 되어가지고 천하왕이다. 그 다음에 벼슬로 봉해지갖고 천하왕이다 이렇게 돼요. 바로 천자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임금이 봉한 지방의 제후란 뜻이에요. 천자. 그런데 중국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중국 역사도 제대로 알아야 돼. 알려면은. 이 천자가 원래는 사망오제도, 그 다음에 하은주 왕도 천자였다. 그런데 누가 황제라 그랬어요? 황제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자기가 황제라고 그랬어. 시황제. 진시황. 진시황이잖아. 진시황은 나 천자 싫어. 나 천자보다 더 높아. 이 소리예요. 에? 그 뜻입니다. 에? 진시황은 나 천자 아니야. 나 왕이 아니야. 나는 황제야. 라고 주장한 사람이요. 여기를 뽐받아가지고, 자기 딴에는 여기를 뽐받아가지고 황제를 한 거요. 사망오제. 사망오제에 누가 있냐면 태호국희, 임제신동, 황제현은, 그 다음에 소금천, 전옥고양, 제국고신, 요, 순, 이게 사망오제라. 그런데 그럼 사망오제도 실제로는 천자이고 왜? 배달하라 때 천자입니다. 배달하라 때 천왕이 봉한 천자이고. 근데
진시황은 충국내사 속에서 황제가 제일 높으니까 그렇게 한 거요. 딱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나라 때 맞잖아.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잖아요. 한 한나라 때 천자 있습니다잉. 천자 왔어. 그런데 이 천자를 진시황은 천자 싫다 해갖고 황제라 그랬는데 한나라는 무슨 소리냐? 천재가 황제다 이렇게 된 거야. 응? 천재가 황제다 이렇게 된 거요. 격을 높였어. 그래서 천자 밑에 왕을 또 다시 두는 거야. 그렇게 돼요. 네, 중국의 천자는 한나라 때 와가지고 황제 격으로 격상됐습니다. 네, 역사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천자는 지상에서 제일 최고의 임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근데 우리 한국 배달 당군조선에 비춰보면은 저 밑에 저우잖아. 그겁니다 바로. 위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자를 중국 역사 속에서 만약에 천왕이라고 고쳐 쓴다든지 하면 바로 역천입니다. 반역자가 됩니다. 일본 천왕이 참칭 천왕이라. 천왕이 아닌데 지 맘대로 천왕을 참칭했기 때문에 참칭이라는 거예요. 참칭.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칭했다. 누구도 안 받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참칭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천자를 참칭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왕을 참칭하는 사람은 우리 역사 속에는 없어요. 천왕을 참칭. 근데 일본 역사 달라져 나갈 때 천왕을 참칭했어요. 그 다음에 이 천자를 참칭한 자가 바로 하나라를 등록한 하왕조를 시작한 꾸가 내라 왕이다, 하왕이다 이렇게 참칭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묵시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하나라 왕도. 자, 이렇게 천이 엄청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 천지 인신의 밝은 맞습니다. 삼신은 삼신의 밝은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삼신은. 재활 문나의 오가의 무리더라. 재활 오가 중 창창비천 문 창창비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다. 현현비천 저 누리끼리 누리끼리하고 가마득한 것이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뭐라고요? 영지 모양도 없고 바탕도 없고 생활사방도 없고 시작도 없고 또딱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거예요. 이거 여고민이야. 우리 하나다. 우리 하나. 이것도 하늘이고 저것도 하늘이고 다 하늘인데 이 말이 시작도 끝도 없어. 다 공동적으로 다 있는 거야. 이 전체에. 그게 바로 이름이다. 예. 그래서 천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훈의 천자는 바로 이를 이야기합니다. 삼일천구의 첫대 천훈. 시작도 끝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있다. 생활 사방도 없다. 원래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삼일신고 두 번째 가르침 천신 신 신 신제 무상유리 이렇게 나와요. 신께서는 신이 바로 삼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삼신 대표는 이제 천신이 되고 쉽게 이야기하면 천신인데 삼신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신. 신께서는 위가 없는 첫 자리에 계시고 하고 무슨 말이에요? 자, 그거는요 우리 사람에게 딱 대입시킨 거예요. 우리 몸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머리잖아. 머리 안에 뭐가 있어요? 신 있잖아. 신.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자세하게. 하늘에서 부여받은 성명정을 성을 갖고 있어. 성이 자리 한 자리에요. 원래 신이란 뜻이에요. 따지 보면은. 자, 신이 이러한 분이신데 유 대력 대력 이거 엄청난 겁니다. 건덕을 가지시고 지혜를 가지시고 힘을 가지셨다. 와, 이건 참 전지전능하다는 소리예요. 전지전능하다. 허게 뱉은다. 만물을 다 살려. 덕이란 거는 막 나눠주는 거야. 그냥 떡 나눠주잖아요. 떡 만들면
응. 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야. 전지 있지. 전지, 전지.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힘이 있어요. 전능하다는 거야.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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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천. 아, 이 하늘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었다니까? 하늘. 우리가 보면 하늘을 만들었어. 이 생천할 때 천자는 유형의 모양이 있는 하늘, 해달 별을 만들 때 이 소리입니다. 해달 별, 그리고 모든 어떤 먼지까지 다. 응? 생천 주 무수 세계, 무수한 세계를 다스리고 받고. 그 내용 나중에 3일 증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승기원도 절친경. 자, 승기원도 절친경. 소리성. 성, 기, 비운 기자, 소리성. 소리성 때, 뭐, 모습. 모습이 갑자기. 자, 성기원도. 이 말은 뭐냐면, 소리, 기운으로. 소리와 기운으로 하면 되고, 소리, 기운으로 원하여 기도하면 절친경이라. 이 절자가 무슨 절자예요? 절친경. 자, 이 자, 끈을 절 이야기하는데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이 절자가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절자가? 네. 끈을 절자는 또 요 자도 끈을 절자예요. 자, 이 절자를 이제 바람이 갔기 때문에 끈을 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뜻이 무엇이겠어요? 원래? 간절하. 네? 간절하. 간절하다. 절절하게. 네. 절대적이다. 상대적이 아니다. 절대적이다. 그거예요. 절대적으로. 신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원래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있다. 어디에 있어요? 절친견? 강제인. 내 머릿결에 이미 내려와 있느니라. 남 데서 찾지 마라. 이 소리죠.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머릿결에 이미 있어. 이 말이에요. 끊을 적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 신이 보이심을 끊으시나니, 뭐 찾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친히 보이시나니 바로 네 머리꼴에 있는 이라니. 나한테서 찾지 말아요, 저리. 그렇게 머리로 맞지 않나, 이 봅니다. 그러면 줄로 해도 돼요, 되면은. 아, 그러면 이제 조금, 뜻이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데, 절대적으로 있는 이라니, 네 머리속에. 이거다. 다른 데서 찾지 마라. 이미 네 머리꼴에 이미 내려가 계신다. 그 소리예요. 절대적으로 친히 보이시니,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이러고 있는 남자 찾지 말라 이 소리죠. 자, 요게 이제 신입니다. 신. 아, 그러면 또 신이 사시는 그 궁전이 있어야 돼. 그죠? 천궁, 천궁. 아, 천궁. 천궁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천당. 지옥 천당할 때 천당, 극락 이 뜻인데, 천궁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천궁을 뭐라 그랬어? 천은 신국이다. 하늘은 하늘의 신의 나라인데 유천궁. 자, 천궁이 있다. 이 천궁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한선. 아, 그렇죠. 만선. 또 무원. 만드. 만드. 방금 찾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계단은 만 가지 착함으로 되어 있고, 무는 만 가지 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무를 해야 된다고요? 베풀고 착한 짓 많이 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좌우에 보필한 분이 계시어. 누굽니까? 유령제철. 자, 여기 철이 나옵니다. 불령제철. 마음은 무리, 묻, 연과, 묻, 철이 호시하고 있다. 옆에서 지키면서 모시고 있다. 이렇게 돼요. 이 영은
바로 무. 철은 무. 우리도 국가 제도를 보면은 어? 왕이 있고 문신 무신이 있잖아요. 그죠? 좌충용 백호철은 요게 무슨 자입니까? 자, 이것도 이제 또 제가 짚어드려야 돼. 왜냐면 모상 이런 말이에요. 호반무. 호반무. 요거는요? 그럴무. 그럴무. 그럴은 무슨 뜻이에요? 그럴은? 원래 글인데, 네. 글빨 들어봤죠? 글빨. 글빨 좋다. 예. 네. 글빨 좋다. 글은 뭐, 달필이 되는 소리거든. 이 발이 유승어가 돼갖고 글을 된 거예요. 무성? 글발이, 이 발자가, 발, 발, 발. 이 발이 이렇게 굽고 굽잖아요. 발. 요게 유승어가 되면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왈대요, 왈. 또는 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문이냐. 응? 글발이란 거야. 그러면 호반은 뭐예요? 호반. 호반은 내가 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안 되시죠? 호반이 뭐예요? 호반. 왜 호반 물어보래? 아시죠? 예. 예. 그, 저기, 좌청명 우백호 중에서, 예. 지원 속에 본 거. 좌청명 우백호. 요거잖아요. 호, 호반무. 예? 호반무예요. 이렇게 호, 호, 호반, 호반, 호반. 양반 할 때 호반. 이 양반이잖아, 양반. 예. 무반, 무반, 호반무. 자,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란 소리야. 우백호, 우백호. 그래서 호반무란 뜻이에요. 무입니다. 무, 무반이다. 무신, 무신. 그럼 무신이 오면 무신이다. 하늘나라니까, 하늘나라니까 신이잖아요. 사람으로 치면은, 무, 신하, 신자, 응? 무신되고, 응. 이거는 무신이 되고, 이렇게 되죠. 나라로 보면. 근데 신의 세계에 누가 지금, 염과 철이다 그랬다. 이건 신장이고, 신장. 염은 신장이고, 신장 들어봤죠? 보호 장수의 신, 장수, 장수. 즉, 악기를 물리쳐주고 이렇게 하는 신이 있어. 이 장, 장군이란 것은 악을 물리치잖아. 나쁜 놈을 물리치잖아. 그 다음에 철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지혜를 얘기하는 응? 지식, 지혜. 요거는 육체적인 거고, 요거는 정신적인 거죠. 어디 보면은. 그러니까 다 정신적인 거에 따라서 신의 세계니까. 자, 군령제철이 호시 대결사. 크게 길한 곳이고, 성스러운 곳이다. 대광명처. 야, 이 광명처가 나옵니다. 대광명처라. 광명. 엄청나게 밝은 곳이다. 천궁이 어두운 곳이 아니고, 밝은 곳이다. 승과 덕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승통공만자. 승통공만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승통공화는 성, 본성을 통하고, 천성, 천성을 통하고, 공이 이루어진 자란 말이야. 공. 공을 완성한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제일 마지막에 인물편에 철이 되는 경지를, 철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놨어요. 이게 이제 대성교 쪽에서는 삼법수행이라 그러는데, 세 가지 그 지키면서 한뜻으로 수행하면은 달배신기의 경지가 되는데, 그게 바로 승통공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천궁이 이렇게. 그런데 천궁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사람한테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아니, 이미 천, 천지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다 적용이 돼야 돼. 하늘에도 천궁이 있고 땅에도 천궁이 있고 인에도 천궁이 있어야 돼.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사람한테도 신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논리예요. 그래서 참 바닥에도 천공이 있고 땅에도 천공이 있는데 달의 시대 때 알죠? 달의 그러니까 대진국이란데 달의 시대 때는 이 땅에 천공을 태백산이거든요. 태백산 산정 태백산 달의 시대 때 땅에 감진비 천궁을 태백산 산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태백산이 어디일까요? 중국. 중국이 아니고 백두산, 백두산. 지금의 백두산. 지금의 백두산. 태백산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장백산이라고도 해요. 네. 뜻은 같아요. 크게 말 흰산. 장백산은 뭘 흰산 이 소리고 백두산이야. 흰머리산. 자, 그런데 사람의 천궁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머리. 머리기. 머리가 사람에서는 이게 천궁이에요. 이 전체가 신궁이고 머리가 천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천궁을 수시로 가졌다. 그냥 수도만 하면. 수련만 하면 천궁이 따로 없어. 수시로 받았다는 거야 천궁을. 우리 조상님은 그랬어요. 천국을 다른 데서 찾지 말라. 지상 천국, 사람의 천국이 있다 이 말이야. 엄청난데 이거는 어느 종교에서도 없어요. 물론 저 풍기는 거나 있어. 이 안에 부처님이 계신 놈이라고 그렇게는 이야기해. 부처님 이 안에 천국도 있고 천국이 있고 신이 있고 다 이야기 다 해버려. 엄청난데 이런 가르침은 철학과 종교가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훈이 나와요. 이 신을 이야기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천일, 지일, 인일, 인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신이에요. 신, 신. 응? 여기는 지금 철학적으로 그냥 천일, 지일, 인일을 했지만은 삼일신고에서는 바로 천신지신 인신이라는 거예요. 삼일신. 그 다음에 형체를 가진 게 바로 천이, 진이, 인이가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면? 세례훈에 나온다. 자, 유관 삼일 성신 수무지. 너희들 저, 응? 별들을 봐라. 하늘에 별들이 있잖아. 수가 무궁무진하다. 그게 이제 이거예요. 천이산. 응. 그리고 너희 땅은 바다와 육지가 변해가지고 지금 현재 모습을 갖췄는데, 그게 천이, 지이산, 지이산. 거기서 뭐가 난다고요? 모든 만물이 생겨요. 행저화유 재물번식이라. 행저화유 재물번식. 행.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유. 그 다음에 제. 오물이지, 오물. 오, 그 손에. 걷고, 또는 기고, 걷고. 그 다음에 날고. 날개가 달렸죠. 날고.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화하고. 곤충. 응? 곤충,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병치고, 물고기. 그 다음에 식물, 심어져 있는 것. 심어져 자라는 다섯 가지 생물. 이것이 번식했다. 지구에서 너희 지구는 하나래. 하나, 하나, 한, 하나의 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환 세계. 일환 세계. 너희 지구는 일환 세계에 불과하다. 하나, 하나래 불과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땅을 조율해가지고 오물이 번식하는 거요. 이게 아까 별은 천이상, 땅의 오물은 지이상. 여기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인물편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나와.
제일 중요한 게 제 곁에 있어. 그죠? 친부경도 제일 중요한 게 제 곁에 있어. 그 말이 있어. 사귀신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제 곁에 있어.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눈 거는 크게 나눈 거고 자세히 또 나눠주시죠. 문제인데 요거 문제되는 거 요거 요거는 우리 지금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요거 이제 변화 탈을 바꾼다는 거죠. 변태동물 응? 변태동물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발해시대 때 대조연 태조고 왕제 때 임아상이란 분이 계세요. 응? 임아상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금속류다 이렇게 해요. 즉 금속류 있잖아요. 금속 쉽게 이야기하면 또는 미네랄 그런 종류로 해석을 했는데 그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근데 이건 무생물이다. 그래서 생물이기 때문에 변태동물이 낫다 이렇게 정해요. 그분도 이제 해석을 하기는 했는데 착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인물편이 있는데 여기서 이 물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소우입니다. 소우. 그죠? 아시죠? 그 다음에 요 물자는 뭐예요? 무슨 물자예요? 말물. 말물 할 때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야기 다 해버렸는데. 말이야, 말. 말이에요. 말물 할 때 이거 뭐 만다 이 소리 뜻이 있잖아요. 말이야, 말.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이 말이죠. 말마다죠. 이것도 말이에요. 요거는 말이 카키가 있고 말이 뒤에 이거 목 뒤에 이게 털 있잖아요. 카키가 있고 카키가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형태를 보면은 이 말은 앞으로 나가는 말이야. 근데 이 말은 뒤묻히는 말이야. 뒤묻히는 말이야. 그래서 말다 하다가 마는 거야. 그냥 정지 뒤로 이 말문자래요. 그래서 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기 맞자 다물 다 알죠? 다 물린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이 소리를 회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물이 옛날 고도선 땅을 회복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문자가 회복한다 물린다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이두죠? 이두면서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인물편을 봅시다. 자, 인물편에 왜 인물편을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바로 안녕인이 되어라 이 소리입니다. 안명인이 되어라 이 소리예요. 철이 되어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발배신비하는 경지가 되는 발배신비하는 경지인데 이게 바로 성통공안이다. 성통공안이다. 안명인이 되어라 이 소리인데 천국경에서는 안명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철이라고 발 대신 경지를 이야기하고 성통공안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 물건은 물건 할 때 이 물자는 사람이 아닌 거 상대적인 거 동물이잖아요. 동물 소하고 아까 말이라 했잖아요. 그죠?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과 짐승은 원래 짐승이 또 다른 뜻이에요. 원래 짐승은 이거야 이거. 이게 뭐죠? 짐승. 무살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무생물이 아니고
무생물인데, 생물인데, 무이 뜻이야. 근데 원래는 사람을 가르쳐. 원래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짐승대버려. 이걸 가르치는. 짐승 같은 놈, 이러면은 소나 개나 말이나 이런 동물 같은 놈 이 소리예요. 사람이 아니다 이 소리. 사람의 본 인성을, 인성이 없는 사람인데 이 소리. 없는 놈이다 이 소리야, 짐승이. 원래 그렇잖아요. 짐승이 사람 소리를 안 갖고 있잖아. 자, 이 인물. 인물 동수 산진. 산진. 뭐죠, 산진이? 성, 명, 정이라. 성은? 왜? 천성. 하늘에서 받으니까. 천성. 원래 본성. 원래 이게 성. 본성. 명도 천명. 하늘에서 주시는 목숨. 정. 하늘에서 주는 정기. 자, 이게 뭐냐. 요게, 이제 사람이 육체를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신이 아닌 거예요. 안에 신을 몸 안에 가두고 있어. 자, 이 성에서 요게 생겨. 네? 마음이 생긴다, 이거. 명에서 귀로 호흡하는 거예요. 원래 주는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호흡을 안 하면 안 돼요. 자, 이 정은 몸을 이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기가 응축이 되면은 원래 이 수증기 있잖아요. 수증기를 응축시키면 물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응축시키면은 예, 물질, 물처럼 돼요. 공유한 진리입니다. 이 기가 이제 살비자가 없을 때도 기예요. 뭔가 기미실에 나가듯이 기미 기운이야. 수증기. 예. 이 기가 분명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그죠? 에너지가 아닌 것이 없죠, 사실은. 에너지. 그것은 바로 신의 작용입니다. 작용.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신이 움직이면 기가 돼요. 기가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물질, 물체가 됩니다. 기가. 움직이 돼요. 네, 그렇게 돼요. 자, 그럼 올리고, 이 신적도, 기적도,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죠. 기적도다. 이건 이제 도학적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성경적으로 나눠지고, 세 가지를 봤는데, 이게 이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 신, 이렇게 신. 마음에. 신. 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장이잖아. 근데 실제로 이게, 신장은 신장인데 왜 신장이라고 했을까? 머리에서 생각한 것이 바로 나다는 거야. 바로 전화를 해버려, 신장으로. 그래서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흥둥둥 뛰는 거야, 저절로. 그래서 아, 마음의 신장이 그렇게 해서 신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머리에 있죠. 머리에서 다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명장이 신기신인데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원래는 하나야, 원래. 응? 원래 하나입니다. 응? 원래는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곧 상차원, 중차원, 하차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원을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원래는 하나다. 즉, 여기 빠져나가면 전부 다 빠져나가요. 육체가 죽으면, 육체에서, 이제, 에너지가, 에너지라기보다도, 신이, 쉽게 얘기해서, 혼비백산 하잖아요, 혼비백산. 혼. 혼은 말고, 백은 흩어지고. 네, 이렇게 돼요. 요거는 혼. 요거는 백. 여기는 뭐죠? 영. 영이죠, 영. 자, 영. 불령제체 했을 때 영이 어떤 뜻이 있어요? 영과 신의 구분. 영과 신은 어떻게 달라요? 영과 신은 어떻게 달라요? 신. 신과 영. 불령님 하는데 신은 원천이고 영은 기운이에요. 기운. 또 하고
회유자 비처럼 뭐가 내려. 비처럼 뭐가 내린다니까. 무당이 구달을 할 때 기를 느끼잖아. 그런 식으로 영은 작용이라 작용. 실은 원천이고 영은 작용을 하는 거야. 대나무를 잡고서 무당이 기도를 하게 되면 밭에 뭐가 저절로 풀리죠. 영을 받는 거예요. 기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건 신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힘은 성에 의지해가지고 선한 힘입니다. 자, 양분이 됩니다. 음양 태극으로 나눠져요. 신봉성, 선악. 그 다음에 기는 청탁. 탁은 안 좋은 거죠. 이거는 맑고, 기운이 맑고, 이거는 기운이 탁하고, 숨이 맑아요. 탁하면 일찍 죽어요. 깨끗하면 오래 살아요. 그래서 숨을 고르게 잘 쉬어야 돼. 숨을 너무 헐레벌떡 쓰면은, 네, 빨리 갑니다. 천천히 고르게 쉬면은 오래 사는데, 왜 그러냐? 숨을 천천히 쉬면요. 신장도 천천히 뛰어요. 그러면 인신 대사가 어떻게 돼요? 천천히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했으니까 오래 삽니다. 그게 노래예요. 자, 그래서 신급 수행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젊어지고 오래 살고 어떤 경우는 공감 동료로 비난한다 이런 게 과정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젊으세요? 젊어요. 꼭 그러면 신이요. 꼭 갈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신은 후각이라고 하죠, 후각. 이거는 몸이 튼실하고, 저는 몸이 약하고 이 뜻입니다. 저같이 좀 박한 사람. 그 다음에 튼튼한 사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체질에 따라 다 달라요. 그에 맞는 체질에 따라서 수련을 하면은 늘어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에 따라서 저 선이 악인 사람도 있잖아. 심히 네?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눠지는데 네, 선악으로 나눠지는데 악한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악한 사람이 신장 불량자 네. 심장이 마음이 불량한 자. 이거는 양심이고 이거는 불량심이. 불량. 불량배. 양심. 이거 착한 양자예요. 양자. 양심. 원래 양심이. 원래 양심을 다 갖고 있어. 근데 거기서 뜻이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해놓은 불량심이 있어요. 원래는 성이고 원래는 청이고 원래는 후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 도련대리가 나타나. 도련대리. 여기서 뭐가 나오죠? 요거를 뭐라 그래요? 삼망. 신비신은 요거는 삼진. 네. 세 가지 참이야. 세 가지 알맹이야. 알맹이. 거짓이 없어. 거짓이. 가죽이 없어. 가죽이. 자, 거지다. 거짓이란 말은 요 가죽이란 뜻이에요. 가죽. 가죽 핏자 있잖아요. 원래 가죽. 원래 가죽이야. 탈이라 탈. 거울. 거짓이란 말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알맹이야. 진짜는 알맹이 진짜. 참이자. 참. 참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꽉 찼다는 거야. 알맹이요. 그리고 요거는 거짓이고 꽉 찬 게 알맹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진자. 요거는 참이고 요거는 자 거짓 가죽이 거울이 있는 거야. 거울. 마음 안에 요게 있단 말이야. 심장 안에. 심장이라는 마음 안에 천악이 포함되어 있어. 요 귀에도 청이 있고 탁이 있고 그런 기운이 있다는 몸도 튼튼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삼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잡 존경도인 진망대각 어떻게 읽어져요? 유중미지 유중 중생들은 미지 미국한 땅에 붙어 살기 때문에 삼망이 착각입니다. 삼망이 붙어.
그것이 힘은 의성, 선악이 있고 귀는 이렇게 청탁이 있고 후가 있다. 진망, 대작, 막 습기 없다. 습기 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삼도가 나타나죠. 세 가지 길이 나타나. 뭐가 있어요? 감시초. 감은 느낌이야. 느낌. 정신적인 거고. 식은 후. 후. 촉은 여기 다이너. 자. 감은 여섯 가지 있고, 식에도 여섯 가지 있고, 촉에도 여섯 가지 있어요. 성시. 식침이 음죠. 감, 휴구회로 탐요. 여섯 가지 감정이 있어요. 여섯 가지 느낌, 감정. 머리에서 느끼죠. 머리에서 느낍니다. 즐겁고, 두렵고, 슬프고, 그 다음에 성내고, 그 다음에 탐하고, 부끄러워, 이렇게 있고, 싫어하고, 이렇게 여섯 가지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식은 성색, 취미, 음정. 호흡을 하면 느끼는, 감지하는 데 있어요. 뭐죠, 그게? 이 성색, 취미, 음정. 식. 불난 한열, 진성. 기운이, 온기에 기운이, 군, 향내가 나는 게 있고, 냄새가 좋은 게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뜬 냄새가 있어. 저기 여름에 습기가 차면 뜬 냄새 있잖아요. 곰팡이 냄새. 그런 식으로. 불난 한, 차가운 기운, 난. 열, 열, 뜨거운 거. 진, 마를 진짜. 습기가 없어가지고, 겨울에 특히. 건조. 그 다음에 습기. 이렇게 여섯 가지로 숨의 종류가 있어. 숨 쉬는 데 따라서 그게 공기가 다 다르다. 그 다음에 성색, 취미, 음정. 여섯 가지. 소리, 색깔, 냄새, 맛. 그 다음에 이게 음탕한 건데, 이거 이제 성욕이죠. 그 다음에 저. 실제로 이제 축하. 이렇게 여섯 가지 있는데 여기 18가지죠? 18경이라고 해요. 경적인 것이 18경. 18경이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6을 곱하면 몇 개? 6이란 거는 창조 숫자라고 해요. 창조. 6이란 거는 창조의 숫자예요. 창조. 좋아. 6. 생칠팔구 그랬잖아. 천국. 108. 그치, 108이잖아. 108군 내가 생각한 북에서 말하는 108군. 원천적인 가르침은 참이신 거고. 그것이 나중에 후대 흘러가가지고, 불교식으로 108군 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그런데, 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 이렇게 가르쳐 줬어. 자, 이런 게 있다 했는데, 결론. 뭡니까? 철. 철은 어떤 사람이냐? 철. 철이 있는 사람, 밝은 사람. 그렇죠. 분명히. 아, 그래, 좋았어. 그렇죠. 자, 철. 지가. 조식. 금초. 지가 느끼는 걸 끊는 거예요. 그렇죠. 끊는 거예요? 그친다. 끊는다는 뜻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느낌을, 그렇지. 이게 뭐냐면은, 세속하고 단절한다는 소리예요. 네. 그 다음에 조식은 숨을 고르게 한다는 거예요. 호흡, 단순 호흡. 응? 쉽게 말하면 단순 호흡이 아니에요. 응? 숨을 조절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촉은 금한다는 거예요. 성색, 취미, 음절을 금한다는 거예요. 금에 아예 그냥 얼씬도 못하게. 그렇죠. 요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행하라고. 그러면 저기 그 생식도 안 되겠네.
이제 이렇게 하는 기간 동안에 그걸 금하는 게 있어요. 왜 저기 가는 할아버지도 21일 동안 수련을 해가지고 신을 부렸다 나오거든. 그런 경지가 되면은 바로 천궁에 왔다 갔다 한 거요. 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신과 합일되는 경지라. 그런 경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천궁에 왔다 갔다 해요.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 그렇게 하면은 철이 되는데, 철은 바로 요런 경지다. 요렇게 수행을 해야 한다. 철, 지갑, 조식, 금초, 일, 의, 화해. 한뜻으로 행한단 말이야. 한뜻으로. 나한테 눈 돌리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화행. 뭐가 돼요? 발대신. 발대신기. 오늘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발대신기. 얘는 핀다, 핀다. 크다, 크게. 신의 털, 털 기자예요. 기계 할 때 기자, 기계 할 때 기자. 털이 털. 제공털. 제공털. 제공기계 같네. 제공털. 제공털이에요. 털이란 게 뭐냐? 구조가, 구조. 구조인데, 여기에 이 기자가 바로 기밀이란 뜻이 있어. 비밀이 뭐죠? 비밀, 비밀. 비밀이죠. 왜 비밀이겠어요? 왜 비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 안 보인다. 그 끝이 그걸 해석한 게 바로 나옵니다. 자, 이리 화행 반망적진. 반망적진. 발대신기. 이리 화행하면은 일이 화행해서 망을 되돌려. 이걸 망을 되돌려. 요렇게 적진. 진으로 나와. 진으로 다 되돌리는 거야. 이렇게 일이 화행으로 수행을 해서.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삼진이라고 그랬잖아. 삼진이 뭔데요? 신, 신, 신. 그래서 발대신이라. 신, 신, 신. 신의 비밀. 신의 비밀이 과연 뭘까? 엄청난 겁니다. 바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지금 처음 들을 거예요. 왜? 계속 한글을 못 봤기 때문에. 발대 신규란 뭐냐? 무슨 요거, 역, 역에 관계된 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계속을 올릴게요. 수화목 금토 이게 뭐죠? 이게 이제 뭐죠? 오행이죠. 쉽게 말하면 오행이고 하늘에는 오행성, 땅에는 오행, 사람한테도 오행. 자, 그런데 우리 인체에 오행이 오장육부입니다. 오장, 오장오부. 오장이 생기는 순서가 신장, 여기 콩팥, 하고 이게 제일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간, 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장이 생기고, 신장. 그 다음에 위장, 비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폐. 그 저기 태할 때는 숨을 안 쉬어요, 거의. 안 쉬어요? 안 쉬지. 밖에 나오고 숨 쉬지. 태가 작동 안 돼. 그냥 엄마 그 태주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요게 인체의 오행에 따라서 순서대로 생기는 순서. 수,
길가. 잠깐만. 길이 작게만 해서 길가 돼. 이 길가 수기가 되고 목기가 되고 거기가 되고 토기가 되고 금기가 돼. 그러니까 물이 먼저 생긴 거네. 신서부터 나왔네. 그렇죠. 신이 길로 작용돼가지고 수기,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거야. 일단 물론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자, 여기서 기 그. 여기서 출발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질, 그 다음에 요거를 기, 요거를 체, 요거를 형이다. 요게 뭔 말이냐면, 이 에너지가 정착이 되면서 몸을 이루는 거야. 몸을 어떻게 이루냐? 요 기가 태아를 생각하세요. 수정이 이루어지면은 막 세포 분열을 하잖아. 그때 뼈도 없어요. 맨날 세포야, 그냥. 물렁물렁한 세포란 말이야. 여기 바탕지, 바탕. 바탕지예요. 기가 작용이 됐어. 그래가지고 막 기가 모여가지고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세포가 이루어져.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 털. 시스템. 이렇게. 뼈가 보이는 거야. 자. 뼈가 바로 귀예요. 뼈. 팔, 다리. 이제 여기 살이 덮어 있잖아요. 이 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뼈 안 보이죠? 앞에 보입니까? 아, 살은 다 보여야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이기 때문에 비밀이야. 요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요게 완전한 자 몸이 이루어져. 체가 이렇게 체가 딱 보여. 이루어졌어. 내 나름대로. 요거는 형이야. 형은 뭐냐면은 내가 비치는 모양이야. 다른 사람이 보는 게 그게 형이에요. 내 몸을, 나는 몸이야. 다른 사람이 보는 게 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형체라고. 그렇지. 네. 자, 요것이 바로 기인데, 안 보여, 뼈는. 다치기 전에는. 절단되기 전에는 안 보여요, 뼈가. 그걸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몸 속에 있는 뼈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야? 이런 아상이요.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여. 쫙, 하늘에 있는. 천천히 해. 모습을 다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아, 그런데 이제, 읽어줘야지. 내가 해석할 필요 없지. 아니란 게. 자, 봅시다. 대신기. 큰 신기. 또는 크게 신기를 바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큰 신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는 게. 대신기는 바로 대. 신의 털을 본다는 것은, 신의 털. 신의 털을 본다. 신의 털을 봐. 보아요. 비밀이 없어왔잖아요. 신의 털을 본다는 것은 가깝게는 자기와 다른 사람의 내장과 털의 뿌리와 멀게는 하늘 위와 무리를 이룬 세계의 이르기까지 땅 속과 물 속의 모든 뜻 모습을 똑똑히 보는 것이고, 여자도 그냥 속을 다 들여다보겠네. 천리안, 말리안이죠. 거기다가 신미안이야. 보고 싶어 가지고. 다 보여. 자, 그 다음에. 바로 때 신기를 듣는다. 본다. 듣는다. 신기를 듣는다는 것은 하늘 위, 땅 위야, 무리를 이룬 세계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만물의 말과 소리를 모두 들음이며 관심을 못 살려. 그죠? 다 들려, 다. 세상의 모든 소리 다 들려. 우주까지 다 소리가 들려.
그 다음에 천수 천원 바로대 신기를 안다는 것은 전지전능해지니까 자 안다는 것은 하늘 위 하늘 아래와 몸 앞 몸 뒤 과거와 미래와 현재 그렇죠 이 사람과 만물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일과 신의 비밀과 마귀가 숨긴 것을 남김없이 다 아무도 알아 천왕통 전지전능합니다 전지전지 전지예요 전지 전지전능하심 하루대 신기를 행한다는 것은 먼저 직접 움직임을 행한다는 것은 귀, 눈, 입, 코의 공으로 공공 승통공 할 때 공으로 능히 서로 사용해서 다함이 없는 무수한 우리의 세계를 전기가 갔다가 오는 것과 같이 엄청납니다 그죠? 청통을 막 말이네 갔다가 돌아온 것 같이 공중과 땅속과 새, 돌, 불, 물에 이르기까지 장애가 없이 통하여 몸을 나누어 행하여 그 변화가 뜻에 따라 행해진다. 뭐 벽도 막 통과하겠네. 그럼 중승자탄이야. 그냥 중승자탄. 뭐 다 통과하면서 다 보여. 막 그냥 천장도 막 뚫고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제가 율법이 인물반 율법이 완성되고 지구가 태어복기 여기 이렇게 돌고 하는 걸 다 하는 거야. 왜? 아 유체리터라고 유체리터라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도는구나 다 하는 거죠. 유체리터라고 하면 다 보이고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는 거. 그렇지 이렇게 돌고 다 하는 거. 주역은 다 차분이고 주역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오는 우주의 원리, 순환의 원리에 따라 다 이치에 맞게 해놓은 거예요. 이건 진리고 주역은 인간의 임시 방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진료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신기를 바란다는 경지가 바로 뭐죠? 신의 경지잖아, 신의 경지. 신. 신의 경지예요. 신인 합일. 신 합일이다. 철, 방맹인, 발대신대의 경지. 응. 성동동안. 이 경지가 바로 신인 합일 경지입니다. 우리 종교 철학에 그게 있다는 거. 종교가 아니야, 이거. 과학이야, 과학. 기는 이미 과학입니다, 기. 그죠? 기는 이미 과학이에요. 증기, 열기, 함기, 감기, 이거 의학이 아닙니까? 다 적용되죠? 증명이 안 되는 게 있죠, 아직까지. 그죠?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되죠. 원래 하나, 이거를 못 찾고 있죠. 이거를 아직 증명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안 보이고 측정할 수가 없어. 햇빛, 태양에서 햇빛이 날라와요. 이게 뭡니까? 안내입니까? 전자파입니까? 전자파, 전자기파라 그래요. 근데, 아, 이거 측정을 하면 또 안내기로 잡혀. 광자라고 하잖아요. 광자. 희한한 겁니다. 그 정도인데, 그것이 더 근원적인 게 이거다. 이 모든 것이 다 있어. 다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납이라, 납은 요, 엑셀이 통과 못하죠? 나 근데 그걸 통과하는 게 있다니까 그게 바로 일 현명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가르치고 있어요 양자 물리요 양자 역학 양자라고 할 때는 이미 안내가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그 이전 단계야 괜찮지? 제로 포인트 에너지 그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이 하나라는 것은 원래 있는 건데 이게 무한히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그 모는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무진본 무시무종이고 용변이고 용변 네. 부동본이고 만악말래 용변 부동본 변화무사한데도 그 모는 한편에 대단한 겁니다 천부경은 변한다 해놓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양립이 하는데 그게 상반된 게 아니고 원래 같다는 거 원래 엄청나죠 자 이렇게 차별신고에서 천부경에 있는 말씀을 종교적으로 뭐 종교라면 좀 그렇고 수행 방법으로
상세하게 풀어놨어요. 자, 거기서 나와가지고 참된 계기는 과연 어떤 식으로 풀이를 했을까요? 참된 계기 읽어보셨어요? 참전 계기요? 참기를 봤는데 난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번 읽어봤는데 그렇죠.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자, 천구경은 81자, 삼일신고는 366자, 참전계경은 366조목, 366조목. 다 이유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참전계경을 제가 이제 응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천구경 또는 삼일신고를 풀이 해놨다 이 말입니다. 떨어진 게 아니고 참전계경은 그 전자를 보세요. 전자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죠? 완전한 인간이야. 완전한 인간이 바로 신이지. 뭐 따지고 있어요. 응? 신이야, 신. 완전한 인간이야. 그 다음에 선. 이거는 뭐죠? 산에서 땅나무를 선이라 그래, 주로. 그 다음에 종이 있어. 사람은 사람인데 최고의 사람이다. 종교, 대성교할 때 종자예요. 사람 중에서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원래는 같아요. 그게 3이에요, 3. 3인데 7이라고 그래요. 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사람의 단계. 사람이 있죠. 사람보다 낮은 게 중이야. 우리 중. 여기 밑에는 짐승이고, 진짜 짐승이고, 여기는 어진인 자, 어진 사람.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나라에 설만한 사람, 어진 현자. 그 다음에, 아, 좀 말도 잘하고 잘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네요. 성인. 네, 성인. 그 다음에 철인.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가 철인이 하는데 그때는 승인이죠. 모든 게 다 끄는 건 아니야. 그냥 철학자. 우리가 이야기 쉽게. 저기 천년계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유럽 기록을 종합해서. 그 다음에 여기야 바로 신이야, 신. 신인, 철인, 성인, 현인, 인인.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증인이라든가 천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증인, 어디에 속하죠? 어, 증인. 증인. 이제 계급을 나눌 수에 따라 다른데, 삼지, 우리가 볼 때는 진이나 철이나, 네. 승인의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은 그냥 귀와 입이 막노릇 한다. 잘 들어주고, 잘 가르치고, 그 정도고, 이 진, 철, 신, 이 단계는 우주 만물이 있지, 다 깨라. 악맹이니. 이제 일부 이제, 수련 단체에서는 증인을 계급으로 나눠 갖고 여자한테 실질적인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소개를 하나 할게요. 우리가 하늘님, 하늘님 하잖아요. 응? 하늘님이 뭐예요? 하늘, 천신. 천신이 뭡니까? 천신을 이야기해 보세요. 하늘. 하늘님이 뭐예요? 삼일신고에 나오죠. 그걸 다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참전계행에 꼭 뿌리지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훈 제2사 경신에 나오는데 경신. 경신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경이란 지극한 마음을 다합니다. 중생을 다해. 그래서 지성 감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신은 곧 천신. 신은 곧 천신이다. 해와 달과 별들과 바람과 비와 우리는 모습이 있는 하늘이요. 이해가 되죠? 제가 여기 했잖아요. 천이 삼일 때는 해, 달, 별 크게. 그 외에 무수히 많다. 나누려면. 모든 것을 보지 않음이 없고, 소리를 듣지 않음이 없는 것은 모습이 없는 하늘이라. 그건 다 있죠.
저도 이야기 다 해버렸어. 자, 모습이 없는 하늘을 모습이 없는 하늘을 하늘의 하늘이다. 천의 천이다. 하늘의 하늘이 바로 천신이다. 이렇게 나왔어. 보이지 않는 하늘이다 이 말이죠. 하늘에 해, 달, 별이 있고 어떤 만물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본체가 있어. 그게 바로 하늘입니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신은 어디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이거는 가족이고 안에 알맹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이다. 똑같은 위치예요. 땅에도 신이 있어. 땅에 있는 신이 사는 궁전이 태백산이다. 이렇게 해석했듯이 우리 몸에도 신이 계시는 곳이 별이다. 이렇게 되고 하늘에 신이 계시는 곳이 어딜까요? 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전을 한 거야. 천국. 네. 거기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천국에. 그렇지, 천국에. 거기 계신다. 그거를 사람한테 대입하면은 머리고, 땅에 대입하면은 태백산, 백두산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논리입니다. 논리는. 근데 실제로 이제 못 가보니까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제, 악명이 이런 분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자, 우리, 천부경 삼일신구 천정개경 이 가르침은 진짜 어떤 종교에서도 없는 원초적인 가르침이면서 신인합일의 가르침이에요. 하느님을 다투서 찾지 말라. 네가 바로 하느님이 됐다. 하늘이다. 하늘입니다. 조선님 마무리 좀 지켜주세요. 네, 얼마나 남았어요? 가져가요? 저는 내가 오는 사람을 또 보냈어요. 그랬냐? 코로나 때문에. 네. 아니. 마지막으로 하나. 삼일신구 법법이 있어. 이건 누가 지었냐면은 고수몽 시대 때, 급제 사람 분이 고수몽의 의형제인데, 고구리를 세울 때, 공신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삼일신구를 읽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게요. 단주라고 있어. 계단주 366가로를 이렇게 돌리면서 삼일신구를 외우는 거야. 외우는데, 3만번을 외우면은 재앙과 액이 물러가고, 7만번을 외우면은 질병이 침범하지 못하고, 10만번을 읽으면은 병장기를 피해버리고, 30만번을 읽으면은 짐승들이 굴곡해서 엎드리고, 70만번을 읽으면은 사람과 귀신이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100만번을 읽으면은 명철이 지도하고, 명철 나왔죠? 명철이 지도를 해줘. 360만번을 읽으면은 어떻게 되냐? 366개의 뼈를 바꾸고 366개의 혀를 막 연주를 해. 막 돌면서 이것이 366도를 모아 그런 경지가 바로 성통공안의 경지고 천궁에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수도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빨리 죽. 빨리 죽어요? 네, 잘못하면 그래서 정성을 다하면서 일이화생 잠념 없이 오늘 아쉽게도 우리 조선생님 월강을 오늘 마지막으로 끝내고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있으면 모시기로 해요.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공간이 좁아갖고 소수 있는 데로만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연락도 없이 오셨어. 너 어느 분 초대로 오셨어? 여기 이분 초대로.